매도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
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151만 2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좀 멘트를 좀 했었는데요. 이렇게 단기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콜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풋으로 접근하는 게, 매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, 그런 말씀 드렸고요. 저점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끊었습니다. 순식간에 뭐 10틱, 20틱 반등하기 때문에
챙기면서 차근차근 챙기면서 갔거든요. 조금 더 길게 가져갔어도 좋을 뻔했습니다만 미련 없습니다. 반대 상황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오늘 하락 방향으로 잘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닥터KTV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, 주식 생초보 탈출기,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, 하이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컨텐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방송 실시간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또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